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 시사대담에서는 김정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전 중앙일보 전문기자이자 경제연구소 소장을 지내셨고 이번에 쓰신 책이 내 아버지의 꿈이라는 책입니다. 요즘에 참 우리 사회가 꿈을 많이 잃어버렸죠. 그리고 부제를 보시면은 칠순 기자 아들이 전하는 40대 부총리 김학렬,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나이가 드신 분들 이렇게 들으시면은 아 김학렬 부총리 이렇게 기억이 나실 거고,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아마 이 김학렬 부총리의 아드님 되시는 분이 쓰신 글입니다. 우리 사회가 요즘에 방향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방향을 되찾는 것을 역사로부터 좀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50년 전 김학렬 부총리 겸 경제개혁원 장관이 63세 때입니까? 43세 때죠. 돌아가신 거는 49이고, 예, 49이고, 부총리가 부총리 하셨을 되신 때가 게 이제 46이고. 46이고. 정말 우리나라가 한참 이렇게 비상할 때 가장 최연소죠, 지금도. 그렇죠. 예. 이 책을 잘 정리하셨는데, 제가 평소 갖고 있는 신념이 기록된 것만이 역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좀 큰일 나셨는데, 이 책을 어떻게 집필하시게 됐습니까? 뭐 자료를 모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경제 쪽에 있다 보니까 예. 쭉 이제 오래됐는데, 실제로 그거를 책으로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제가 스스로 가졌다기보다는, 옛날에 이제 특히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일하셨던 분들, 뭐 최곽기 부총리라든가 이런, 뭐 전현철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김 박사 그 저기 아들인데 그뭐 하냐, 그좀 머리 좀좀 돌아갈 때 그렇죠. 그때 아버지 그 얘기를 좀 기록으로 남겨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제가 이제 게을러서 손을 못 대고 있다가, 이제 그 이렇게 상황이, 나라 상황이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는 게아 이거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뭐잘 아시겠지만은, 이 정권이라든가 뭔가 어떤 특정한 세력이 바뀌면 항상 그 전에 그 세력에 관한 것을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재해석하거나 폄하한다 그럴까? 폄하하거나 예 이렇게 부정한다 없애거나 그럴까? 이런 게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이제 역사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왕인데 일어나는 게그 역사, 똑같은 역사에 대한 해석이 자꾸 이렇게 바뀌고, 과거에 있을수록 그 역사의 해석 가지고 이게 좀안 좋은 얘기로 변하는 게 자꾸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각 개인으로 보면, 사람들 중에는 특히 아직까지 생존해 계신 분들 보면 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포항제철이다, 뭐 경부고속도로다. 경부고속도로다, 또는 중화학공업이다 하는 게, 이제 마치 이제 자기가 그다한 것처럼, 이런 게 이제 남들이 보기에도 알기에도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턱하니 아주 그큰 회고록을 쓴다거나 기록을 이렇게 남기면서 보면, 이제 너무 좋게 말하면 자화자찬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모든 공은 자기의 공이고 덕분이고, 과는 남의 탓을 하는 그런 것도 이제 막 벌어지는 데다가, 그 당시에 어떤 살아서 그 당시에 얘기를 전해줄 분들이 자꾸 이제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시고, 이제 총기를 잃어가시고, 주변에서 그런 일이 막 벌어져요. 예. 그래서 정리를 아 이게 안 하셔야겠다. 되겠구나, 이게 그분들 살아계실 때, 그래서 뭐 그런 옛날 분들, 뭐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늘 하는 얘기가, 그런 일을 안 겪으려 그러면은 옛날 분들이 뭐라고 말을 하시냐면은, 하여튼 경쟁자들이 다 돌아가실 때까지는 뭐든지 살아가지고, 내가 그야말로 마지막 말을 내가 해야 된다. 예. 그렇지 않으면 왜곡이 될수 있다. 역사가 왜곡이 될 그러면 수 여기 있다. 이제
뭐 그렇게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면 김학렬 부총리 및 경제기획원 장관 이게 양력이 있습니다만은 예. 아주 간단하게 양력을 가장 주요 경력을 이야기하시면은 몇 년생이십니까? 그러니까 1948년에 우리나라 행정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예, 48년. 그 이후에 첫 번 고등고시의 수석. 수석. 그래서 정통관료 1호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관료 예, 1호.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 그분이 가졌던 직책에서 거의 첫 번째예요. 정통관료로서 첫 번째 재무장관을 하셨고 재무부 장관을 재무장관 66년 66년도 그럼 제21대 재무부 장관 하셨으면 예.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43시네요. 아, 대단하네. 예. 43세. 예, 그때는 근데 재무부 장관 특별히 그렇게 뭐 젊긴 젊었는데 그때는 대통령도 젊었을 때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재무부 장관을 3개월 하셨죠. 3개월 하고 그 당시에 그 경제팀장이었던 그 이 장기영 소위 왕초라고 부르는 장기영 부총리하고 사이가 그 밑에서 차관을 하셨었는데 그때부터 안 좋았어요. 근데 재무장관 가서는 이제 완전히 본격적으로 국무회의 있는 데서도 계속 마찰이 있고 해가지고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더 이상 두 사람을 한 팀에다 둘 수는 없어요. 근데 그때는 뭐 다른 부총리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이 부총리한테 일을 맡겼다 그러면은 그 사람 책임하에 그 팀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아버지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다 하더라도 그 부총리에 대한 그 신임을 넘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러들이셔가지고 경제수석을 초대 경제수석이 그렇죠. 초대 그 들어갈 때는 정무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비서실장 밑에 수석이 하나, 정무수석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우락 씨가 비서실장을 하시면서 한 2년 뒤엔가 그걸 확대 개편을 하면서 경제수석 뭐 이런 민정수석 이런 것이 생길 때 초대 경제수석. 그렇게 하죠. 하고 나서 이제 경력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69년부터 72년. 예. 그 72년 사이가 제4대 부총리 및 경제기획원 예. 부총리가 재임 시작하실 때가 46이고 그럼 이제 69년 72년이면은 우리나라가 1973년도에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예. 제3차 경제개발이 시작됐으니까 예. 예. 그럼 제2차 경제개발 계획에서는 거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겠네요. 이제 제 그 사실은 1차, 2차, 3차 계획 다 우리 아버지가 관여하셨는데 2차 계획은 2차 계획부터 이제 조직적으로 외부의 그 전문가 월드뱅크라든지 이런 데 전문가의 도움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짠 계획의 실무 총책이었었어요. 차관이었으니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남들도 2차 계획의 아버지라고 아버지. 불렀어요. 그 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2차 경제개발 계획의 아버지였다. 아버지. 예. 예. 그리고 제3차 계획의 할아버지다. 할아버지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셨고 그때는 왜냐하면 부총리였으니까. 그리고 대통령 박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이렇게 다 예. 인구의 회자던데 예. 밤에 그냥 집에도 오셔서 술도 드시고 이렇게 하셨다는데 예, 예, 예. 그 굉장히 두 분이 잘 호흡이 두 분이 거의 약간 깐깐하게 생긴 것 자체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성격은 완전히 반대죠. 아하. 박통은 좀 이렇게 차분하다 그럴까? 냉정한 파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도자로서 함부로 감정을 겉으로 안 드러내는 스타일이고, 우리 아버지는 조그만 거, 큰 거,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은 얼굴서부터 말투에서부터 바로 이렇게 나, 근데 그 또 한 분은 이 박통이 웬만해 갖고는 유머를 하지도 않고, 또 유머에 잘 묻지도 않는 분인데 우리 아버지는 많이 반대거든요. 그냥 늘 농담이라든가 조크라든가 이걸 입에 달고 다니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항상 언행이 남을 욕하거나 야단치거나 저 웃거나 농담하거나. 그러면 부총리 및 경제기획원 장관을 아주 얼마 정도 재임하신 거예요?
2년 6개월. 2년 6개월. 예, 후로. 그때 굉장히 경무였죠. 그때가 왜냐면 정치적으로도 이제 삼성 개헌, 그리고 우리 아버지 72년 봄에 돌아가셨는데 그해 10월에 10월 유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아하.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게 어떤 우리 민주화 내지는 자율화라고 이렇게 가던 것이 한번 팍 꺾어지는 그 직전에 돌아가셨어요. 경제적으로는 그 시대에 피크로 가는 그 오직 그 성장률이 높았으면 안정이 중요한 정책 기조로서 등장할 정도로. 그 정확하게 1972년도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3월에 돌아가셨어요. 3월에 돌아가셨구나. 예. 이 책 디자인도 아주 잘했고, 참, 이 제목도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분들이. 꿈이라는 단어가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예. 내 예. 아버지의 꿈. 네. 네. 우리 그 정말. 출판사 젊은 분들이 아주. 큰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나이 든 사람보다는 낫더라고요. 이게 이제 기록을 안 남기면 뭐, 이제 남는 게 없으니까. 아유. 기록된 역사만이 역사가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유, 저는. 말씀, 저도 평전 한 몇 권 썼기 때문에. 예, 압니다. 그야말로 압니다. 평전 예. 성격의 예. 책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데요.